서울의 한 대형마트. 추석 선물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정성을 담으려는 마음은 명절마다 늘 그대로. 그런데 경기 불황도 그대로고 홀쭉한 주머니 사정도 그대로입니다. 때문에 선물을 고르는 손길엔 진한 고민이 묻어납니다. 비싼 거 사자니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싼 거 사자니 좀 선물하는데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고 해서 한 제 생각에는 만 5,000원대? 올해도 저가형 선물 세트가 대세입니다. 서울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목 좋은 곳은 실속 선물 세트가 차지했습니다. 만 원도 안 되는 초저가 선물 세트도 눈에 띕니다. 여전히 실속형 선물이 대세지만 작년 추석에 비해선 10만 원 이상 고가 선물도 인기입니다. 대신 중가 선물의 매출 비중이 줄었습니다. 추석 선물 구매에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3만 원 이하의 저가 상품들이 꾸준한 매출 신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와는 다르게 1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상품들도 매출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추석 선물로는 생필품 세트와 식용유 세트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한우 세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굴비와 과일의 인기는 예년만 못합니다. 작년보다 보름이나 이른 이른바 여름 추석 탓에 과일은 선물용으론 아직 알이 작고 굴비는 수산물 불안 심리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고민에 고민을 더해 고른 선물은 각각 달라도 풍성함을 담으려는 정성은 모두 같습니다. TBS 오정현입니다.